반갑습니다. 열뻥김 어만드립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고객님 가는 연모예요. 아주 가늘어요. 가늘고 끝은 좀 데미지가 있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데미지가 있는데 가는 연모예요. 그래서 오신 이유가 이제 오랫도록 펌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자라나온 게 여기 납작해서 싫대요. 그래서 또 오늘 아이롱으로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뿌리를 확실히 많이 살리면서 윤기 있는, 탄력 있는 컬을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연모잖아요. 연모를, 가는 모지를, 또 손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간단합니다. 네, 저와 지금부터 하시면, 뭐 만들라고 하시면 피카랑 해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프리틴 A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분 방치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이제 데미지가 어느 정도 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자, 1차적으로 저는 피카의 C3에다가 아쿠아프리틴 A 색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모발은 어때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렇게 약간 곱슬기도 있고 또 손상도 있고 모발은 가늘고,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저분하면서 모발이 더 손상이 많이 될 거예요. 그쵸? 그게 아마 원장님들의 고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펼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했고 지금부터 제가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한 판넬 안에서도, 이 한 판넬 안에서도 2분의 1은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 몽롱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버진이라 건강해요. 이 모발은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피카에 C2하고 C1으로 해서 제가 지금부터 연화를 볼 거예요. 네, 자, 여기에 파워 한 펌프하고 여기 보이시죠? 오일 이렇게 믹스해서 제가 도포할 건데, 자, 보세요. 1차적으로 머리가 손상이 된 부분에 가장 모발 끝에는 C2를 분사를 이렇게 도포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버진 있는 쪽에는 C1. 네, C1을 도포해서, 자, 이렇게 쭉 경계선 없이 쭉. 그리고 자, 한번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걷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C2를 도포하시고요. 그 위에 다시 C1 한번 도포해 볼게요. 그래서 쭉 경계선 두지 마시고 그냥 쭉 내리시는 거예요.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윤기 나죠? 네. 자, 또 한번 머리를 한번 당겨볼게요. 이게 짱짱해졌어요. 네. 파워소프닝이라서 제가 미친 연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강곱슬 펌제를 제가 사용했다. 네, 건강모 펌제하고 강곱슬 펌제로 제가 이렇게 연화를 보고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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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연화가 됐는지 또 알아보고 싶잖아요. 확실하게 됐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당기거나 구겨서 보는 게 아니라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보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실 거예요. 네, 그죠? 이렇게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자, 13mm로, 자, 우리 연모예요. 13mm로 제가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하나, 둘, 45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90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보세요.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6mm로 수분 조절하시고 다시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빼면 뿌리 굉장히 많이 살죠? 자, 이 상태에서, 자, 9mm로 제가 한번 뿌리를 이렇게 웨이브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자, 끝까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네, 이 친구로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덮개 아이롱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리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아이롱에서 15cm의 이 넓은 열의 면적을 활용하셔서 건조되도록, 벌써 건조가 됐어요. 그죠? 위로 올렸다가 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벌써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자, 14가서, 네, 뿌리를 살려주세요. 45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제 쭉 빼세요.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자, 이 상태에서 16mm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근데, 자, 여기서 19mm로 딱 넣으세요. 그 다음에 수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쭉 하시고, 네. 자, 잡으신 상태에서, 네. 시작하겠습니다. 와인딩. 자,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덮개 아이롱으로 딱 덮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손잡이를 다려주면서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다려주기.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여기서 네. 손잡이 살짝은 뿌리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머리카락 속에 수분이 있겠죠? 네, 얘를 천천히 돌리면서 네, 펼쳐주세요. 최대한 넓게 열의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이 여기서 똑 떨어진 느낌이 나요. 아이롱에서. 그러면 위로 올렸다가 빼세요. 탁. 그러면 자. 어때요? 골덴포인트부터 앞까지 프론트까지 두 개로 해서 완디 끝났습니다. 자,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백으로 왔어요. 그자 2cm, 혹은 2cm 네,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13mm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90도에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쫙 빼셔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죠. 근데 자, 피카는 더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판넬 올리시고 자, 16mm로 제가 뿌리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제가 올릴게요.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네, 놓으신 다음에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가 있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자, 네, 이렇게 하니까 끝이 다 들어갔네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반바퀴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고 다려주고 잡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또 잡으시고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환청이 들리시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자, 열의 면적 예, 15cm라고 했어요. 이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예, 이제부터는 수분이 완전 건조되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돌리면서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네, 두껍게 떴기 때문에 네,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자, 뜸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놀고 있어요. 이제 수분이 건조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렸다가 내리세요. 그럼 공간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시는 거예요. 자, 세 개 했습니다. 네 번째 네, 네 번째 들어가는데 네, 섹션은 어떻게 해요? 두껍게 2cm 잡아주시고요. 네, 자, 13mm로 그대로 네, 자 3mm입니다. 연모에 고객님들 중에서 가는 모발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볼륨감 있고 웨이브 있는 탄력 있는 웨이브를 갖고 싶어 하셨어요. 많이. 근데 피카가 해결했습니다. 자, 잡으시고 네. 자. 지금 저는 16mm로 제가 네, 와인딩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피카에 16mm를 가지고 네, 자, 뿌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열로 잡아주니까 웨이브가 어떻게 될까요? 네, 또 약간의 그 가는 모발이면서 곱슬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카의 이 덮개 아이롱으로 이렇게 다리면서 네, 웨이브를 만들어 주신다면 네, 훨씬 더 네,
깨끗하면서 깔끔하면서 컬이 탄력 있게 잘 나오는 거죠. 자, 피카입니다. 자, 위로 올리셨다가 내리시고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넘어.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뿌리는 안 살려도 돼요. 그래서 네, 길게. 자, 이번에는 폭이 거의 3cm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19mm로 또 와인딩 할게요. 잡으셔서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끝까지.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네, 그냥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또또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그냥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이렇게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덕계.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네. 이 친구가 있어서 네, 가능합니다.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열로 또 잡아주고 네, 또 다려주고 네, 곱슬기를 잡으면서 자, 곱슬기를 잡으면서 네, 반짝반짝하죠. 이게 우리 덮개 아이롱의 매력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연모예요. 가는 연모. 네, 가는 모발 있죠. 원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가는 연모를 저희 피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서 네,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놀 때까지 그래야 수분이 건조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들어가. 네, 여섯 번째. 자, 폭이 이번엔 또 4cm 같아요. 그죠? 폭이 그죠? 이 상태에 16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이 상태에서 기다려주세요. 윤기 쫙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자, 어때요? 깨끗하게 쫙쫙쫙 올라오죠? 네, 자, 자, 천천히 네,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끝까지 네, 끝까지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자, 보세요. 하나, 둘, 요건 빼는 거 빠지는 건 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얘도 뺄게요.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자, 끝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다려주기, 다려주기. 어때요? 윤기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자, 막 빼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릴렉스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그러시면서 자, 예,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셔서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이렇게 펼쳐주세요. 안에 들어있는 머리카락들이 수분이 건조되도록. 그러면 나중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때까지 돌려주세요. 네, 벌써 다 됐어요. 이제 네. 이게 피카 롱 아이롱의 매력이에요. 쫙 빼시면 자 보시면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지금 와인딩 끝났어요. 이제 좌측 우측만 하면 되거든요. 자, 우측을 먼저 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을 먼저 할 건데요. 지금 고민을 했어요. 이게 한 파트로 할까? 근데 또 원장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그냥 두 섹션으로 나눌게요. 이 상태에서 자, 수분 건조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온풍기도 돌아가고 실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폴리를 분사를 해서 네, 수분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폴리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컬도 강하게 나오고 또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예,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요. 예, 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폴리를 분사를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으셔서 제가 지금은 16mm로 하는 거예요. 예.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 들어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손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 더 다릴까요? 자, 요 상태에서 네, 얘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네, 이렇게 열의 면적을 활용해서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 손끝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이롱에서 이렇게 똑 떨어지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날 때까지 얘를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네,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네, 이 안에 보시면 네, 그래서 얘가 자유롭게 예, 이 머리카락들이 이 안에서 자유롭게 놀 때까지 얘를 회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컬이 오 이제 딱 떨어졌어요. 자, 느꼈나요? 화면으로 보일까요? 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 자, 16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갈게요. 네, 자, 연모는요 가늘게 섹션을 떠서 하는 것보다 네 두껍게 떠서 한번 해보세요. 네, 굉장히 잘 나와요. 네. 우리 피카에 이게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피카의 롱 아이롱하고 이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너무 쉽죠? 네, 원장님들 그동안 가는 연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얇게 떠서 이렇게 하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발이 가늘잖아요. 얘가 지탱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면 같이 뭉쳤을 때 어때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가는 연모는 모래알 같아요.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안 생겨요. 잘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자, 피카에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확실하게 굉장히 잘 나오고 탄력있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자, 지금 8개예요 총. 그리고 지금 9개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대로 잡으셔서 자, 여기 한번 수분 또 우리가 뿌리 한번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도 예, 살든 안 살든 약간의 볼륨감은 있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수분 조절 폴리로 하신 다음에 자, 와인딩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덮개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네, 손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시고 손잡이 돌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신 다음에 되게 쉽죠? 얘는 이렇게 회전하시는 거예요. 자, 안에서 지금 열이가 나고 있고 밖에서 덮개로 찝어주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놓으세요. 그 다음에 쫙 빼시는 거예요. 컬이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쏘세요. 어때요? 쫙 가서 붙여 이러면 된 거예요. 네, 원장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또 이렇게 해보세요. 자, 마지막 10번째 판넬 넘어갑니다. 자, 10번째 제가 지금 폴리를 분사했어요. 이렇게 끝에 하시고 네, 쫙 빗질 예쁘게 하신 다음에 16mm예요. 얘로 살짝 이렇게 수분 조절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좌측하고 우측은 제가 볼 때 한 개로 하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으면서 활용을 하시면 이 머리가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니까 어때요? 윤기 많이 나죠?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잡고 그러니까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찝어주고 네, 컬이 나와요. 예쁘게 굵게 네, 나와요.
나옵니다. 연모입니다. 지금 가장 가는 모발이에요. 원장님들이 난이도 있어 하시는 그 꺼리는. 근데 머만들은 너무 행복해요. 네.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자, 다 했어요. 10개로 저는 이 머리 다 말렸어요. 와인딩 했어요. 이제 중화만 하면 되겠죠. 자, 원장님들한테 전부 다 노하우, 저에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얇게 뜨지 마세요. 섹션을 두껍게 뜨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토탈 10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중화하고 나서 저희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폴리필 마스크오일을 해서 리페어 크림까지 다 했어요. 연모예요. 어때요? 뿌리도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이 살았고요. 웨이브 자체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또 풀러 볼 건데 저희 친구를 한 번 뽑아만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와, 뿌리 많이 살았지 않아요? 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머리는 연모예요. 가는 모질이세요. 숱도 적고 어때요? 굉장히 잘 나왔죠? 네. 자, 피카랑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연모가 이제 원장님들 걱정 안 하시고 아이롱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뿌리 굉장히 많이 살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